네, 안녕하세요. 첸지 롤팀의 정글러 피넛 한왕호입니다. 오늘 일단 경기를 이기게 돼서 일단 당연히 기분 좋고요. 좀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기하는 건또 처음인데 좀 처음에는 경기 다시 들어가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생각도 없어질 정도로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로스터고 일단 재승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라이프 친구는 이제 처음이어서 이번에 데뷔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이번 캐스파컵은 성적을 당연히 내고 싶지만 성적보다는 일단 대회 경기 수를 많이 채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랑 약간 제가 막그 정도였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랑 약간 스크림 해보면서 저랑 스타일은 맞아요. 스타일이 너무 맞는데 이제 저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약간 좀 스크림을 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자꾸 좀더 공격적, 좀더 공격적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하게 되고 그런 플레이가 요즘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이번 대회 목표고요. 그냥 호흡을 맞추려는 게 대회 목표이기 때문에 재승인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첫 경기는 좀 불만족스러운데 첫 관계는 제가 실수 좀 해. 손이 덜 풀렸는지, 네. 좀잘안 돼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냥 이겼으니까, 그리고 만족합니다. 네. 저는 더 이기고 싶은데, 다른 팀원들도 당연히 이기고 싶을 거고, 저도 더 이기고 싶은 거고, 킹존도 저희를 이기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경기를 많이 하는 게 목표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희 할 플레이만 하겠습니다. 연습실 생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개인 PT를 지원해 주시는데 팀에서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점에서 하나예요. 당연히 다 마음에 들지만 네 이제 PT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일단 PT고요. 연습실 상태도 좋고 그리고 일단 좀 다른 프로게이머들이랑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인사를 자주자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더 이야기 나눌 때도 있거든요. 가끔이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신선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충분히 다 친해졌다 생각하고요. 뭐다 골고루 친해져서 누구 한명 고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뭐 캐스파컵을 이렇게 연말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빨리 이왕 이렇게 캐스파컵 시작한 거 늦게 그래도 이미 연습도 다 했고 한데 좀 성적 내고 싶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뭐 응원해주신 팬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